연결돼 있는 피를 넣고 남은 국물에 풀어놓은 계란 하나, 계란찜처럼 기름기가 보이지만 맛있는 계란찜 완성. 이거 먹고 자야지. 음식물 쓰레기 같은 비주얼이지만 맛은 있어. 계란 노른자도 있다. 이렇게 먹고 남은 모든 국물 내일 먹고 내일 남은 돈가스도 먹고 그러고 자야겠다. 배고픈데 새벽에는 뭘 먹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급하게 끝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떡볶이도 사 먹었고 리뷰도 따로 했고요. 어퍼어퍼백 은행백도 콜라보는 집 사갖고 리뷰했고 영상도 좀 많이 올렸어요. 주말이라고. 그래도 또 요새 안 올렸다가 그리고 토요일, 금요일날에 아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갖고 영상을 너무 짧게 찍어서 같이 올리는데 요새 자꾸 자주 같이 올리게 돼서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좀 죄송해요.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짠한 거 귀여워. 아가 마시려고 콜라 따라놨다가 얼음 가득했죠? 근데 얼음이 가득 있는데 배부르다가 안 먹는다 그래서 제가 마실 대로 했습니다. 콜라 줄이려 했는데 이런 좋은 길에 얼음도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데다가 오빠가 맨날 얼음 안 치워놓는다 말하면 잔소리하고 치워놔도 뭐라 하는데 이거 완전 개꿀 아닙니까? 제가 먹겠습니다. 시원해 보이죠? 박스도 있어요. 여기는 콜라 가득 차있는 게 아니고 인형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코팅한 거 좀 잘랐는데도 커서 아직 이만큼 남았어. 아 냄비 더러워. 이거 다 자르고 자요. 가요? 피곤한데 그냥 잘까? 좀만 자르고 자자. 피곤하다. 잉. 솜나스 안 입는 인형 옷, 안 쓰는 팬던트 5만원대 크리스마스 버전, 바지 없어서 민망, 발바닥은 호랑이 같은. 맨날 고양이던데 좀 독특하게 돼있네 솜나스는. 꼬리 최근에 받은 최신 인형. 얼굴 이목구비 뚜렷. 너무 귀여워. 솔직히 예정이 안 갔는데 이렇게 입히니까 귀엽다. 귀도 약간 반듯하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더 귀여워. 비스듬해가지고 의도한 건 아닌데 자꾸 옆으로 흘러내려가지고 귀엽죠. 목걸이까지 하니까 끈도 잘 어울려. 옷도 제대로 잘 입힌 것 같아요. 입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짧게 한 인형이라 제 영상 중에서 그나마 제일 짧게 나오는데 귀여워요. 깜찍해. 저녁 돈가스 하루 종일 잤어요. 요즘이 심해서 오늘이 자살 충동이 진짜 제일 심하게 온 날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니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자고 5시거든요? 지금 8시인데 50몇 분에 일어나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에 시켜먹은 돈가스 남은 거 먹기 이게 저녁이거든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냉장고 넣어놨어도 괜찮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몸 더 좋은데 그래도 주말에 이렇게 많이 돼서 덜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젤리 사과젤리 이렇게 생겼어. 도시락 쌌는데 아침에 정신없고 피곤하고 그냥 도시락을 안 갖고 왔어. 동전 남은 거 모아서 킹뚜껑 라면, 결국엔 라면 점심. 에잉, 힘들어. 점심 덕투게 점심. 안녕하세요, 소근입니다. 제가 최근에 악플 달린 걸 봤는데 막 중국인이냐, 발음이 이상하다, 막 목소리 작다, 크게 좀 키워라 이러면서 악플 다신 분을 봤는데 일단 그분은 차단을 했어요. 어차피 제 구독자도 아닌 것 같았어요. 제 구독자님도 아닌 것 같았고 일방적인 악플은 제가 안 받아요. 피드백도 아니고 심지어 악플이잖아 그런 거는. 그래서 기분 나빠서 그냥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찍은 영상이 많이 없어서 같이 올리게 된 점이 좀 죄송한데, 나는 죄송해요. 그리고, 그냥 요즘에 마음도 아프고 되게 힘든데, 이제 누가 막 저한테 뭐라 하는 것도 잘못 견디겠어. 뜬금없는 말이긴 한데요. 저도 이제 예민해져가지고, 막 누가 지적하고 이러면은 괜히 눈치 보게 되고 이러잖아요. 항상 잘 보이려 하고 막. 근데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예민하게 굴면 저도 막 눈치 보고 하다가도 같이 막 화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솔직히 이제 눈치 보면 살고 싶지도 않고 저한테 승질 내고 화내는 사람들 볼 때마다 저는 솔직히 배려받지 못하는 마음도 들긴 들거든요. 이게 내 잘못이어도 그렇고, 아니어도, 내 잘못이 아니어도, 잘 잘못 따지자는 게 아니고, 뭔가 저를 소중히 여겼으면,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화내진 않을 것 같다. 아무리 내 잘못을 했어도, 좀 배려받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도 들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막 저한테 뭐라 하면 다 저를 미워하는 것 같고, 눈치 보이거든요. 그리고 막, 화내고 그런 것도 좀 그렇고 말투가 막 되게 틱틱대고 막 기분 나빠하고 예민하고 자기 힘든 건 알겠지만 저한테까지 그러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좀 많이 힘들어요. 요새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느낌도 들고 아 물론 소중한 사람이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제가 막 괜찮냐 그러고 걱정도 해주고 미안하다고 하고 막 해줄 수 있잖아요. 위로든 뭐든.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게 당연하다 생각은 안 하거든요. 물론 소중한 사람이 아파하면 걱정하고 챙겨주는 건 당연한 게 맞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 그걸 당연히 여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좀 있기는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막 뭐라 할 때마다 솔직히 고마운 건 하나도 모르는 것 같고, 제가 노력해도 잘 몰라주는 것 같고, 저한테 불만만 좀 많은 것 같고, 저도 마음 아픈 거 스스로 풀어보려고 많이 노력하고요. 솔직히 저 상처받은 거 저도 많거든요. 막 소중한 사람을 대하지 않는 느낌? 그런 마음도 많이 들고. 상처가 저도 안 붙는 게 아닌데, 저한테 쉽게 화내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제 마음이 되게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전 이제, 영상이 좀 짧았는데, 일요일하고 월요일하고 좀 붙여서 영상을 찍으려다 하다 보니까 그냥 별 얘기 다 하게 됐네요. 그거 아니어도 오늘 그래도 라면도 좀 부셔 먹었고요. 잠을 어제 못 잤어요. 항상 하루 종일 우느라고 잠도 못 잤고 정신없고 산만하고. 사람들은 왜 나한테 짜증만 내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나도 미쳐버릴 것 같은데 저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들 보면서 너무 힘들어요.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데 괜히 그랬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힘들다 말했다가 싸우게만 될것 같고 힘들고 싸움이 저만 탓하는 것 같고 좀 저도 미워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는데 내 마음도 모르면서 막 신경질 내고 자기 힘들다고 막 그러는 거 솔직히 믿거든요. 모르겠어요. 원망스럽진 않은데 행동이 좀 미워요. 저도 싫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시비 건다고 하고 너만 불만이냐고 이기적이라고 할것 같으니까. 저는 제가 마음이 아프면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이기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솔직히 어디 가도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스스로 명상하면서 풀고 있어요. 솔직히 내 마음 알아준 사람 없는 것 같아. 물론 나도 남의 마음을 다알순 없지만, 알려고 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약간 저는 뭔가 누가 슬퍼하고 이러면은 알아보려고라도 하는데, 뭐 상대방은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궁금하고 걱정되고 말이라도 할 텐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고, 솔직히 주변에, 제 주변에는 저를 알아주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마음에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슬프고, 내가 이렇게 느끼면 사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감정일 뿐인데도 오해하고 막 신경질 내면서 막왜 그렇게 얘기하냐 시비다 이러면서 정작 자기는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이러면서 막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헛소리가 많았는데 머리도 아프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울고 싶어요. 항상 요새 엄청 많이 울거든요. 그냥 저도 죽고 싶으면 되게 많이 들어서 어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일이 좀잘 풀려서 갑자기 아파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은 좀 그래도 그나마 버틸만 했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 너무 힘드네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짜증만 내는 거야. 진짜 모르겠어. 날 미워하나 봐, 사람들이. 모르겠다.